봄꽃이 만개해서 이번 주 뭐 벚꽃이 든 봄의 꽃들이 절정이라고 합니다. 예숙형 문화관 금화토울의 공연 실황, 오늘은 첼로 이야기입니다. 현악기 가운데 첼로라는 악기 두 대로 여러 곡을 들려줬습니다. 첼리스트 나인국과 김기용의 첼리슈필 두 남자의 첼로 이야기입니다. 첼리스트 나인국은 한혜종,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를 마친 프로첼리스트입니다. 그리고 첼리스트 김기용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첼로의 길, 음악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. 역시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요. 관객과 소통하는 전 세계적인 공연들, 그리고 TV에서도 첼로 연주자로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. 아, 먼저는 바로크 후기, 그리고 전기 고전을 잇는 프랑스의 작곡가 장 바티스트 바리에르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소나타 G메이저입니다. 두 대의 첼로가 주거니 받거니 선율을 만들어냅니다.